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컨트롤러입니다. 아트리아 거고요. 네, 저희가 컨트롤러 뭐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트리아도 컨트롤러를 저희가 몇 개 했었죠. 네. 아트리아는 워낙에 이제 뭐 신스가 또 유명한 브랜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트리아 거를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를 활용하는 게 또 굉장히 효과적인. 네. 저도 실제로 아트리아 플러그인 쓰고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바탕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날로그 랩.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아트리아 신스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신스라 활용도가 좀 높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뭐 이거 마스터 건반으로 연결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랩 좀 사운드 듣고 네 요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트리아의 그 이제 6일건인데 그 어느 정도 이제 6일건 좀 되면 건반이 넉넉하기 때문에 막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양손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뭐 그때도 설명드렸었지만 양손 플레이를 하는데 한 4-9건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할만하다. 근데 4-9건보다 이제 작은 뭐 3-7건이나 3-5건 이런 애들은 확실히 그냥 좀 여행용 이런 걸로는 의미가 있는데 두 손 플레이를 하는데 좀 한계가 좀 명확하다. 근데 6일부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두 손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이트 상에서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랩 에센셜 61입니다 지금 아트리아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예뻐요. 네. 그리고 299달러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299,000원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버즈비에서도 그런 비슷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긴 거와 건반수에 비해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네네. 않다. 역시나 이것도 버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키 매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중요한 뭐 기능적인 설명들은 아니고 네. 자신들의 포부라든가 네, 뭐 인사를 하고 있죠. 네. 뭐 할 겁니까? 자 이런 것들 아날로그 랩, 뭐 에블턴 라이브 라이트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운드 코너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큐베이스에다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는 뭐 매핑은 예전에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서 매핑은 네네. 따로 안 보여드릴 건데 이거 뭐 재생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트랜스포트 패널에 있는 것들 다 네, 여기서 만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드 이용하시고 이것도 역시나 뭐 패닝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파라미터들 연동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옥타브 터치 하나. 어때요? 터치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소프트 건반 중에서도 되게 좀 땡땡하고 약간 그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 장난감 같은 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눌렀을 때 그래요? 약간 그 건반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뭔지 알겠죠? 그 왜냐하면은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6일건 정도 샀다면 어느 정도 이제 피아노 플레이를 하겠다. 네네네. 뭐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찍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안 찍더라도 누군가 와서 좀 찍어줄 수도 있고 좀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건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터치감 같은 것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네네. 터치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 건반수에 비해서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치 쪽에 그렇게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땡땡한 터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6일건이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팝 음악 하기에 딱 좋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뭐 영화 음악이나 클래식 네 뭔가 약간 뭘로 가면은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되죠. 네.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뭐.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없죠. 없죠. 네. 그래서 뭐 오르간이라던가 뭐 그냥 뭐 EP
특히 그러니까 다 팝에 관련된 거. 네, 완전히 팝에 관련된 그, 거. 클래식컬한 뭐 어떤 연주라든가 막 피아노 플레이에서 막 이렇게 뭐 하이 이런 거 할 거 아니면 괜찮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거는 소프트 음반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편하죠, 소프트 음반.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피아노 터치에 좀 가까운 거 쓰시면 드럼이라던가 오르간 같은 거 치실 때는 좀 더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패드로도 그렇죠. 뭐 그렇다. 그렇게, 뭐 그렇게 치고 나가 봐. 된다고. 된다고. 잘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6일권이고 뭐 일단 건반수 충분하고 가격 30만 원 언더일 것이고 아니면 30만 원보다 약간 넘어갈 네, 것이고요. 맞아요. 30 딱 전후. 근데 이제 얘를 사시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요런 것들 주기 때문에 아투리아 랩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건반 이제 소스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건반에서는 좀 장점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 아날로그 랩 보세요. 4 보시면은 신스 19개, 피아노 6개, 올간 3개, 프리셋 6500개. 네. 뭐 저 어떻게 답어? 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이 마스터 건반을 구매하는 거에 사실 이게 가치죠. 오. 오. 요즘 아 그래요. 요즘 여러분 그 아까 현 PD님이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또 대세 장르 중에 하나가 다시 신스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그 요런 가운데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은 오이 뭐 테이프 돌아가는 그러니까요. 잡음이 있네요. 자체적으로 아예 넣어버렸네. 하여튼 이건 되게 좀 좋은 선택 같네요. 우와 이거 봐, 이 프리셋 이 개수 봐. 이거 아무거나 막 갖다 찍어서 이거 뭐야 그림 봐. 우와 이렇게 막 옆에 막 이런 옛날 저기 컴퓨터 이런 식으로 막 뜹니다. 아 이거 소리 좋은 거 맞네. 재밌다. 아무거나 막 갖다 찍어도 그냥 갖고 노는데 뭐. 네, 저는 아투리아 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투리아 그 플러그인들 보면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가 지금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스터 건반도 쓸 겸 이 아투리아의 이제 이 플러그인 사운드를 네네네.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올라 네. 사실 뭐 여러분 뭐 여기 이거 뭐 기능들 뭐 알겠어요. 뭐 매핑도 되고 이런 거는 많습니다. 많이 안 쓰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많이 안 쓰고요. 이런 마스터 건반 많아요. 많은데 이게 뭐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날로그 랩 이 아투리아라는 브랜드에서 제공한 이 아날로그 랩? 아날로그 랩 이 네, 이런 뭐 VST 사운드 쓸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큰 특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뭐 6일 건반의 넉넉한 사이즈 뭐 터치감 자체가 막 엄청 특출나진 않은데 어쨌든 넉넉한 이 건반 수와 그리고 예쁜 디자인 그리고 요 아날로그 랩과 이렇게 매핑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까지 오늘 아투리아의 키랩 에센셜 61건 오늘 네.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 사람 이렇게 작업하는 성향에 따라서 뭐 몇 건 쓰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향도 잘 분석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러들을 소개를 할 때 타겟팅 해드리는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컨트롤러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컨트롤러 하나 쓰라는 법 없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35건짜리 있고 밑에 88건 해마터치도 있고 다양하게 놓고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나 또 사고 또 다른 용도를 위한 건반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사실 제일 좋은 거는 88건 하나 있고 요런 거 이제 오르간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 하려고 아니면 아까 방금 친 이런 신스 소리 할 때 이게 좋고요. 그리고 여행용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그리고 좀 위에 급하게 바로바로 하고 바로바로 그렇게 세 개 있으면 사실 정말 쾌적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중간 영역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건반 같이 보셨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컨트롤러 잘 구매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스터 건반을 샀더니 좋은 신스 사운드까지 따라오는 키랩 61이었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